지금 못하는 건 너무 따뜻한 것 같아. 물질의 변화와 화학 반응이라는 거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물질의 변화라는 건지, 물질의 겉모습이나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걸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분필이 있어요. 분필이, 내가 분필을 계속 이렇게 탁탁탁탁 쳐버리면 어떻게 될까? 분필이 가루가 돼버리겠지. 이건 물질의 변화에 속할까 안 속할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물질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 다 어떻게 되고 있다, 변하게 되더라 라는 거지. 바뀌어 가는 것들을 다 물질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물질의 변화도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소금이 있었어. 내가 물에 녹였습니다. 그러면 소금이 모습이 바뀌었죠. 이것도 뭐에 해당하는 거야? 물질의 변화에 해당하더라. 내가 뭐 불을 질렀어. 나무를 태웠습니다. 그러면 까만 재만 남죠. 이것도 물질의 변화가 되겠다.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한 가지 모습만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에 가더라? 바뀌어 가더라 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질의 변화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냥 단순히 겉모습만 좀 바뀌거나 상태만 좀 변하게 되는 물질 변화라는 게 있고요. 애초에 가지고 있던 그 성질까지 모두 다 바뀌어서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딱 탈바꿈하게 되는 화학 변화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건데, 물질 변화라고 하는 거는 특징만 뭐냐면 얘는 성질은 변한다 안 변한다?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근데 화학 변화는 그 성질까지도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게 물질 변화가 아니죠. 물리 변화라고 해요. 물리 변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두 가지가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얘는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위해서 먼저 첫 번째, 물리 변화란 무엇인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변화를 하는 것으로서 뭐 온도 조건을 바꿔준다던가, 뭐 압력 조건을 바꿔준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일단 뭐가 바뀌어? 겉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겉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하는 물리 변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 변화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한 가지, 그건 뭐가 있냐면 상태 변화가 있어요. 지금 밖에 눈이 되게 많이 왔죠. 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낮아지면서 냉각이 되면서 눈이 되게 내리는 거죠. 우리가 물이라는 게 있을 때 우리는 물이 액체 상태의 물도 있지만 이거를 온도를 낮춰버리면 뭐가 돼요? 딱딱한 얼음이 됩니다. 혹은 온도를 많이 높여주면 수증기가 되기도 하죠. 얼음의 수증기력이 바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물질의 뭐가? 상태가 변하게 되더라. 온도나 압력에 의해서 겉모습이 바뀌는 거지. 하지만 물이라고 하는 이 고유의 성질은 가지고 있어 아니면 사라져버려요? 그치, 고유한 성질은, 우리 가지는 고유한 성질은 뭐 하더라?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 자체는 좀 바뀔지언정 물의 고유한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바뀌어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물리 변화다라는 거지.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느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입자 수의 변화가 있다.
숫자수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분필을 내가 계속 쓰다 보면 가루가 계속 날아가 버리잖아. 근데 이걸 다시 모으면 또 분필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커다란 어떤 물체가 있을 때 내가 이 물체를 어떻게 했어? 조각조각 잘라버린다고 해서 이 물체의 고유한 성질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그치, 그 고유한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다. 단지 뭐만 작아진 거예요? 크기만 작아진 거지. 크기나 여러 가지 부분들만 바뀌어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변하는 건 없어요. 그냥 크기만 작아진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집에 되게 비싼 도자기가 있는데 도자기 깨버렸어. 그때 도자기 고유의 성질이 사라지진 않죠. 대신 제가 조각이 났기 때문에 이걸 다시 붙여서 원래 원상복귀 시키든가 이러시면 어렵겠지만 이런 걸 해보시면 거를 깨버렸어. 이것도 뭐예요? 물리 변화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물리 변화의 용해. 용해가 뭐예요? 녹는 거죠. 녹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이 있어요. 내가 물에다가 이제 뭘 넣었느냐? 자, 각설탕을 하나 넣었습니다. 각설탕을 하나 넣었어요. 그러면 각설탕을 넣게 되면 이 각설탕은 어떻게 돼? 각설탕 그대로 이렇게 있나요? 이렇게 있나요? 아니죠. 녹아서 사라져 버리겠지.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에 녹게 되면, 그렇지. 이건 이제 뭐가 되고 설탕 물이 됩니다. 하지만 설탕의 고유한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물을 다 증발시켜 버리면 원래의 설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단지 눈에 안 보일 뿐이죠. 또 하나 어떤 게 있느냐? 이러한 용해와 비슷한 어떤 게 있냐면 철과 황가루를 섞어. 철과 황가루를 섞어. 그래서 혼합물을 만듭니다. 철과 황가루를 섞어서 혼합물을 만들어요. 혼합물을 만들게 되면 자, 어떤 용기에 철이랑 황이 섞여 있어. 철이랑 황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석을 대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가 자석을 딱 댔어. 짠 하고 되면 뭐에서 끌려 올라올 거야? 철가루가 이렇게 끌려오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을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다 예를 들어서 뭐 염산 같은 거 떨어뜨리면 염산 떨어뜨리면 어떤 기체가 발생을 해요. 어떤 기체가 발생할까요? 염산 같은 거 떨어뜨리면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요. 염산 떨어뜨리면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이랑 황을 섞었음에도 성질은 변한데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더라. 그러면 물리 변화라고 하는 거는 뭐가 바뀌는 거냐? 뭐가 바뀌는 거냐? 물리 변화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물리 변화는 무엇이 바뀌는 거냐? 뭐가 바뀌는 거냐면 분자의 배열이 변화하더라라는 겁니다. 분자의 배열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분자의 배열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자, 윤설이 있고 가인도 있는데 각각이 분자예요. 각각이 분자예요. 그러면 둘이 손잡고 있거나 떨어지거나 할 때 분자의 거리는 바뀔 수가 있겠지. 혹은 중간 상태에 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지. 배열은 바뀔지 않죠.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고유의 입자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 자체는 변할 수 있어?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뭐다? 물리 변화다. 그래서 물리 변화는 분자의 배열만 바뀌기 때문에 특별히 그 물질의 성질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다. 고유한 성질은 유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두 번째 화학편. 화학 변화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줬을 때, 이거는 물질의 뭐가? 물질의 성질이 변화하게 되더라라는 거. 물질의 성질 자체가 변화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물질의 고유의 이러한 입자들이 완전 박살이 나버리기 때문이지. 왜 그러냐면 분자 구조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물이 있어. 물. 예를 들어서 물이 있어요. 물을 뭐 했느냐? 전기 분해를 시켰습니다. 그럼 뭐와 뭐가 나오죠? 그치. 뭐가 나오냐면 수소와 산소로 쪼개질 수가 있는데, 자, 물은 불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불을 꺼버립니다. 근데 수소나 산소가 불을 만나버리면 어떻게 될까? 폭발하거나 불이 훨씬 더 잘 타오르게 돼요. 그럼 애초에 물이라는 얘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성질이 수소나 산소가 됨으로써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지. 완전 성질 자체가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것은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는 원자의 배열이 완전히 변화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원자가 바뀌는 건 아니야. 구성하는 원자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그 배열이 바뀌는 거지. 자, 예를 들어 물 분자를 예로 들어보자면, 자, 물 분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물의 분자야. 물 분자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분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물을 어떻게 했느냐? 전기 분해를 시켜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이만한 수소 원자 와 그 다음에 이러한 산소 원자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럼 기존에는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붙어 있는 구조였는데, 여기 보니까 수소끼리 붙어 있고 산소끼리 붙어 있잖아요. 그럼 뭐가 바뀌었어? 원자의 구성 배열이 바뀐 거지. 그럼 분자 자체가 변한 거지. 분자가 뭐였다? 변화하게 되었더라. 라는 겁니다. 뭐는? 화학 변화. 그러니까 분자가 변하니까 뭐도 돼? 성질도 변하게 되는 거지. 성질 변화도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뭐다? 화학 변화다. 그래서 물리 변화는 뭐가 바뀌고, 분자의 배열이 바뀌고, 화학 변화는 원자의 배열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리 변화는 분자의 배열, 화학 변화는 원자의 배열이 바뀐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면 화학 변화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였냐면 화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합이라는 게 있어요. 화합이 무엇이냐?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다면 이 두 물질이 합해져서 AB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화합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산소와 누가 만나서
화학소가 만나서 뭘 형성을 한다? 물을 만들거나 오케이. 아까 예시 들었던 철과 황이 만나서 뭐가 되더라? 황화철이 되더라. 아까 그냥 단순히 섞거든 철과 황의 혼합물과의 차이점은 뭐냐? 여기는 가열을 해서 황화철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다 자석을 대면 붙으면 붙어. 안 붙습니다. 여기다가 수족에서 떨어뜨리면 이산황이라고 하는 다른 기체가 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계란 썩은 냄새 나는 그런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황화수소라고 하는 기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질의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한 내용들이 있겠더라.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서로 다른 물질이 합쳐짐으로써 새로운 하나의 물질로 바뀌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한다? 화합이라고 하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분해라는 게 있어요. 분해. 물질이 뭐 한다? 나누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합이 합쳐지는 거였다면 분해는 뭐예요?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C와 D라는 C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거를 C와 D라는 물질로 나눠 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분해는 분해는 뭐가 있을까요? 전기.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으로서 쪼개주는데 아까 봤던 물이 뭘로?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는 거겠죠. 이런 것들도 있겠고 뭐 여기 황화철을 또 쪼개면 철과 황이 또 나올 수 있겠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 자, 과산화수소라는 게 있어요. 과산화수소. 여러분 상처났을 때 약간 투명하게 생겨가지고 똑똑 떨어뜨리면 거품만 뽀글뽀글 나서 뒤지게 아픈 거 있어요. 과산소는 뭘로 쪼갤 수 있느냐? 물과 산소로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거품 뽀글뽀글 나는 건 바로 여기 있는 이 산소예요. 산소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물질이 쪼개지면서 새로운 물질이 나오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분해라고 하더라.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느냐? 세 번째는 치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자리를 바꾸는 거. 자, 원래 A, B라는 물질이 있었어. 근데 여기 누가 놀러와? C가 놀러옵니다. 놀러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B 자리를 C가 차지를 해요. 그래서 B를 내쫓는 거지. 이러한 반응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염산이 있을 때 염산에다가 마그네슘 조각을 넣어. 여기 넣게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 자, 염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염산 속에 있던 뭐가 수소가 기체가 되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염산에 있는 HCl 마그네슘 Mg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MgCl2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수소기체를 이렇게 뿅 하고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누구 자리를 뺏었어? 수소의 자리를 빼앗은 거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치환이라는 게 있고요. 또 치환은 이렇게 그냥 자리만 뺏는 게 아니라 서로 자리를 바꾸기도 합니다. A, B, C, D라는 물질이 있으면 이게 각각 A, B와 C, B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바뀌기도 해요. 자, 예를 들어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을 섞어줄 경우 무슨 일이 있냐면 질산 나트륨과
이러한 물질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각각 여기 영화 이온은 은과 만났고 여기 질산 이온은 나트륨 이온과 만나면서 어떻게 한다? 서로 자리를 바꿔주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반응들이 있겠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간단하죠? 그렇게 특별히 어려울 만한 내용은 아니죠. 그럼 이런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화학 변화를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화학 변화를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 기본적으로 화학 변화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느냐? 색이나 맛이나 냄새가 변합니다. 우리 계란 삶으면 어떻게 돼? 계란이 하얗게 바뀌죠. 색이 바뀌는 거죠. 열에 의해서 단백질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전혀 다른 성질의 물질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색이나 맛이나 냄새가 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 뭐 기체가 발생한다든지. 기체가 발생한다든지, 혹은 빛이나 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뭐다? 화학 변화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음식물 오래 놔두면 곰팡이 새로 썩잖아. 이것도 뭐예요? 일종의 화학 변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화학 변화는 이러한 특징들을 나타내더라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화학 변화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많은 법칙들이 또 적용이 돼요. 많은 법칙이 적용이 되고 새롭게 뭐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단원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할 거. 화학 변화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물리 변화 중에서도 색깔이 바뀌던가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주의할 사항 첫 번째. 자, 염화구리 같은 거를 염화구리 말고 황산구리를 물에 녹이잖아요. 이걸 물에 넣어. 물에 넣게 되면 물의 색이 무슨 색으로 바뀌냐? 푸른색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거는 색이 바뀌었으니까 화학 변화일까요? 이건 그냥 단순히 구리가 이온화가 되면서 푸른색을 띠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물리 변화이지만 색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또 탄산음료. 탄산음료는 뭐가 나와? 기체가 발생하죠.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내가 탄산을 막 흔들었어. 기체가 많이 나오네요. 그럼 이건 물리 변화일까? 아니면 화학 변화일까요? 이것도 이산화탄소가 그냥 용해도가 떨어져서 밖으로 방출이 되는 것뿐이지. 이러한 내용들은 물리 변화이지만 화학 변화처럼 기체가 발생을 하거나 혹은 색깔이 바뀌거나 이러한 경우들도 있더라. 알겠나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요.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바로 화학 변화에서 화학 변화. 실제로 이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떠한 법칙이 적용되느냐.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이라든가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 이런 네 가지 법칙을 배울 거고요. 이를 통해서 화학 방식, 화학식을 만들어서 화학 방식까지 작성해 보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화학 썼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내용은 일단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았고 개념 확인.